오늘 차량 카이런입니다. 카이런 06년식 이제 키로수는 6만 100개 안 뛴. 예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무단형 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 배기 하나만 하셨다가 오늘 저희 패키지 행사하는 것도 보시고 중통에 하나 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대용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네 개 추가 장착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냉간 시동 시에 좀 그 냄새가 좀 난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통에 하나 무동력 들어가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4개 추가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지금 뭐 틀려지는 것만 있는지만 느껴보시면서 타시면 돼요. 벌써 느껴져요? 느껴져요? 지금 대용량 4개면은 승용차용 10개, 11개 정도 단 효과니까 일단 가속이 네네 더 빨라지고 네네 그다음에 엔진이 이제 뭐 그렇지만 네. 얘가 가볍다는 느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똑같이 엑셀 밟았는데 빨라지고 가볍다 이거 확실히 와요. 확실히 와요? 다들 그건 된 거죠. 이제는 이제 냄새만 네네 저는 이제 냄새가 나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 검사 오케이 10%인데 그거 유타로 돌까요? 예, 그러실 때. 네. 어차피 느끼고 계시니까. 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 저기 공사해가지고. 맞아요. 좀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보셨구나. 맞아요. 예, 저를 저기서 왔거든요. 어차피 사장님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네. 타시면서도 또 뭐 봐주시면 네. 되고. 8월 달에 검사 받고. 아, 연락 드릴게요. 예. 그 전에 또 와서 여기 뽀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러셔도 네. 되고요. 어차피 가까우시니까. 가까워서 좋아요. 예. 아, 가까운 게 진짜 좋네. 일단은 그 중통에 하나 들어간 것도 역할을 하고요. 또 아, 대용량이 네. 또 효과가 승용차용 뭐 일단 두 배 이상 용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사장님 뭐 말씀이 맞는 걸로 와다니까 기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차는 바뀌려고 하는 돈 쓰면 바뀌어야죠. 아, 기분 좋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들어가면 좋은 걸 아는데 조합 장착을 하시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중통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늘려고 저희가 좀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요. 1차선 들어가서 저희 매장 지나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네네 엑셀 떼어도 뭐 땡기는 상 없고 예, 좋아하십니다. 돈 쓰면 값어치 해야죠. 일단 한 번씩 이렇게 가까우신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재미가 있고요. 있어요. 네. 네.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대전에서 오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자주 올 시간 없습니다. 네, 100% 해주세요. 그래서 해드렸고 부산에서 오신 더뉴 카니발도 200% 해달라는 거 달래고 달래서 150% 세팅값 해줬습니다. 나중에 더 하십시오 라고 하고 가까우니까 네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재밌죠. 그럼요. 커피 세 잔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아유. 뭐 사장님이 또 저희 제품 외에 예전에 또, 네, 또 다른 제품들도 좀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하시고 나면 반응을 바로 아실 거예요.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요. 또 네. 지나가다 갖고 이거 아니더라도 한 번씩 들려서 차 한잔하고 하십시오. 죄송해요. 아니에요. 다행히 뭐 그 시간에 안 밀려서 다행이었고요. 그 사모님 차량도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뭐 처음부터 많이 비싸게 할 필요 없이 조금씩 반응 오게끔 진행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끝나시면 네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소리 날까봐 닫았는데. 네네. 지금 한 4분 정도 운전했어요. 네. 지금 저희 추가 장착하고 좀 틀려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가속력. 가속력? 네. 가속력. 네. 가속력인데, 네. 억지로 가속력이 아니라, 부드럽게. 같은, 네, 같은 강도로 하실 때,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찬 제비집 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나갈 때 사장 보면 네. 쭉. 예, 네. 맞습니다. 쭉,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되게 좋고요. 근데 네. 이제 고속은 확실하게 좋은데, 네. 달리 전에도 그랬지만, 무거우니까 저속에서 20에서 50km 구간은, 워낙 무거운 얘가 네. 이제 시내 동네 이제 돌아 마트 갈 때 네네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봐야지 이거 달았으니까 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것도 네 여기서 유턴합니다. 유턴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또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